정말 제 느낌에는 뭐 드라마 스타가 될 것 같아. 드라마 하나 딱 맞아떨어지는 거 만나면은 뭐 진짜 김수현처럼. 진짜. 아니 진짜 개인기가 있다고 하면서요. 개인기가 있다고. 예. 뭐 장혁 선배님께서 절권도. 아 절권도. 절권도. 예. 자, 앞에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. 따라 약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라 하는 거. 아 저 그만 저기 그 아줌마들 얘기 다 들으면 안 돼. 네. 나와서 착하네. 우리 강태호 팬클럽인데. 아 몸도 좋아. 어, 운동 아, 많이 했네. 다리 길다. 이게 되겠어요. 가슴 때리는 것 말고 딴 데 때리는 것도 돼요? 엉덩이라든가 막 그치? 엉덩이라든가 막 그치? 잘하네 잘하네. 좋아 좋아. 야 인천이라서 인천이라서 예능감이 좋네. 열심히 하잖아요. 괜찮아? 괜찮아요. 지금 저기 가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괜찮아요. 가슴 한번 좀만. 왜냐면은 누나들이 호흡을 받고 어머 알게.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어머 여기 있어. 카메라 가 절권도인데 왜 화상을 입었어? 어머 아예 너 매미씨 절권도 한번 보여줘요. 절권도. 막 때려야지. 소리가 나.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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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. 야 근데 잘하네. 잘하네. 야 그냥 얼굴도 뻥.